독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첫 지방 행보로 대전을 선택하면서 호남에 이어 충청권에서도 안풍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내년 2월 창당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대전에서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바로잡았다며 무너진 야당을 충청권에서 일으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재 영입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안 의원. 그러나 야권 분열을 지적하는 한 시민의 돌직구 발언으로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야권이 다 단결해서 나갈 때 안 의원님 뭐 하셨습니까? 근데? 그 질문이면 아, 콘서트 하셨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아니,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안 의원이 3당 체제를 겨냥하면서 민심의 향배를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 4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선 최대한 니탈을 막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창수 전 의원이 탈당과 함께 안철수 의원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전직 기초의원 등 5명도 동참했습니다. 한현택 동구청장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안 의원의 도움을 받은 인연을 강조하며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직 충청권의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탈당 러시가 빚어지지 않고 있지만 공천 과정에서 이합 집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공천특별기구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공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선 제1사무부총장인 홍문표 의원이 공천 실무를 담당하게 됐고 김태흠 의원도 공천특별기구에 합류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하위 25%를 탈락시키는 룰과 후보 단수 추천, 명망가의 험지 차출을 놓고 친박과 비박계가 이견을 보이는 등 공천 룰을 둘러싼 갈등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브리핑이었습니다.